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2.3 플러스인데, 37쪽이죠. 여러분들이 트러스라는 거를 처음에 언제 배웠나요? 정력학 때 혹시 먼저 배웠어요? 구조역학 중에도 다루긴 했었나요? 구조역학에서는 확실히 했을 것 같고, 재료역학은 좀 아니고. 트러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식, 뭐만 알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구조물에 대해서 밴딩 모멘트가 작용이 안 되는 게 트러스예요. 정말로. 그럼 밴딩 모멘트가 왜 작용을 안 하냐면은 서로 연결된 부분이 회전에 대해서 프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밴딩 모멘트가 작용이 안 돼요. 진짜로. 원래 트러스 구조 해석할 때 그걸 기본 조건으로 걸고 하잖아요. 모든 부재는 어떤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해요? 길이 방향으로만 작용을 하는 게 트러스예요. 근데 그 트러스는 길이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서로 접합되는 부분이 회전에 대해서 프리하게 주어져요. 그게 진짜 트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할게요. 철근 세 개를 가지고 용접을 해서 여길 용접을 했어요. 용접하면은 회전에 대해 프리예요? 아니죠. 그럼 얘는 원래대로 얘기하면 트러스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구조 해석을 할 때, 근데 용접 자체가 강도가 크지 않아서, 뭐, 사실상 모멘트가 안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면 트러스로 근사를 할 수는 있지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서로 철봉이든 철근이든 엮어가지고 용접을 쳐서 만든 거는 생긴 게 삼각형, 삼각형 하더라도 트러스라고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다시 이제 트러스 구조를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하자면은 얘가 뭐 트러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에요. 왜 사각형이 안 되냐면은 여기 회전에 대해서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으로 트러스를 놓으면은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버틸 수도 있어요. 얘가 이것도 안 버틸 것 같죠? 얘를 만약에 이쪽에다가 내가 힘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삑 하고 휘어지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사각형이면 얘가 자유도가 생겨서 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트러스 구조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자주 봤던 것들이 트러스 구조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기 위에다가 힘을 가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버티긴 버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경계 조건도 줘야죠, 당연히. 경계 조건을 까먹었네.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 동그라미 구태여 두개 그려놓죠. 그 재료 역학, 구조역학 때 혹시 배웠으면 기억하겠지만 얘는 무슨 뜻이에요? 삼각형 위에 얹어놓긴 했는데 회전에 대해 프리로 고정을 해놨던 거예요. 좌우로 밀리는 거는요 못 움직여요. 얘는 그다음 위아래는 당연히 버티고 있겠죠. 얘는 밑에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게 롤러거든요.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힘을 가했을 때 트러스에서 길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거예요. 그럼 변형이 조금 있겠죠. 변형이 조금 있을 때 얘가 밖으로 밀려서 되게끔 하는 거예요. 억지로 얘를 못 움직이게 이걸 고정을 해놓으면은 문제가 다르게 풀려요, 원래는. 뭐 여러분들이 저기 엔시스 해석 같은 거할때 해봐도 좋은 거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변형이 있을 때, 변형까지 고려를 했을 때요. 변형 없는 트러스라고 하면은, 뭐 1학년 정력학 때 배울 법한 그런 거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실제 변형이 있는 트러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이제 모든 경계 조건이 다 됐어요. 얘는 이쪽으로도 힘 가해지고, 이쪽으로도 힘 가해지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만 힘이 가해지겠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힘 어떻게 돼요? 요 점이 안 움직이잖아요. 정력학적인 관점에서. 그럼 여기에 가해지는 힘은,
트러스기 때문에 이 길이 방향을 따라서만 발력이 들어와요. 요거 여기 힘이 가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랑 크기가 같은 게 이쪽으로 또 와야죠. 한 부재에 대해서 균일하게 양쪽으로 힘이 가해져야 되죠. 한쪽에,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동력학 문제예요. 한쪽이 힘이 더 크니까 걔가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뭐, 우리가 여기도 되겠죠. 다른 힘 성분 있어요? 없어요, 트러스는. 회전 없다고 했잖아요. 회전에 대한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길이 방향으로 발력들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짠하고 풀어주면은 트러스 문제가 풀리죠. 트러스가 아무리 복잡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연립방정식을 쭉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대면 수업하기 전에 복습에서 얘기했던 행렬 푸는 식으로 쭉 해주시면은 연립방정식이 짠하고 풀려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각 포인트에 가해지는 발력이 얼마인지. 그렇게 구하는 게 트러스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본 수업에서 얘기를 할 그럼 트러스는 어떻게 푸냐? 거기에 대한 문제겠죠.